오늘 남해와 동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있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낮에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전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동해 먼바다에서 흐리고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남해 동부와 동해 먼바다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그 밖의 해상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흐리겠는데요.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어 있겠고,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주도 해상 중기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